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네, 오늘은 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짐 로저스라는 투자자 아시나요? 세계적인 투자자인데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뭐 이런 말도 했어요. 통일이 된다, 곧. 우리나라가 곧 통일이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자신이 이제 할 수만 있다면은 북한의 화폐에 투자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많은 관심이 있는 세계적인 투자입니다. 오늘은 그의 말을 통해서 부자들의 마인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MBA 학위, 경영대학원이죠. 경영전문대학원. MBA 학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짐 로저스라는 투자자는 MBA 학위는 쓸모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MBA 학위는 쓸모가 없다. 1958년에는 매년 미국에서 배출되는 MBA가 5천 명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20만 명.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했죠. 보통 이제 MBA를 따면은 되게 뭐 세계적인 기업, 특히 뭐 미국의 명문 MBA 가면은 세계적인 기업의 관리자가 되거나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기업의 경영자, 성공한 기업의 경영자 될수 있죠. 그래서 인기가 많은데 이짐 로저스라는 사람은 오히려 따지 마라 MBA. 필요 없다 그런 거. 경영학위는 앞으로 쓸모가 없어질 것이며 돈과 시간 낭비가 될 뿐이다. MBA보다는 농업을 해라, 농업. 농업, 광업. 이런 걸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광업을 해라. MBA 따지 말고 농업과 광업을 해라. 아, 진짜 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20대 때 들었어요. 20대 들었는데 진짜 만약에 50대에 제가 50대에서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서 진짜 그 농업을 전공한 사람이 MBA 나온 사람보다 훨씬 더 우대받고 사회가 180도 바뀌는 거죠. 이러면은 정말 짐 로저스 정말 인정합니다. 한번 제가 지켜보고 싶긴 해요. 정말 이 정도인가? 네. 농부가 람보르기니를 탄다고 합니다. 이제 이짐 로저스가 한 말이에요. 이 소를 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농부가 람보르기니를 탈 것이다. 이 소를 타는 농부는 이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지금은 이제 농업을 공부하는 사람보다 홍보를 공부하는 사람이 많은데. 또 이제 광산공학을 공부한 사람보다 체육이나 스포츠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 많은데 장래에는 금융보다는 이제 농업이 훨씬 더 수익성이 좋은 분야가 될 거라는 겁니다. 머지않아서 주식 중개인들은 이제 택시 운전을 하고 똑똑한 주식 중개인들은 농부 밑에서 트랙터를 운전하게 될 것이며 농부들은 람보르기니를 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믿기지 않죠. 정말 제가 50살이 됐는데 30년 후에 정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아, 저 정말 충격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0년을 내다봤다? 아, 정말 대단할 것 같습니다. 짐 로저스가 이제 돈을 어떻게 벌수 있는지 이런 조언도 해줘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주식을 산 다음에 10년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진행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한 거죠. 이것이 돈을 버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제 주식을 판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참을성이 없습니다. 참을성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손바닥 뒤집듯이 이 종목 샀다가 저 종목 샀다가 이거 아닌가 보네 하고 다른 종목 사고 이렇게 손절매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돈을 잃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성공한 투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공한 투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집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그냥 한쪽 구석에 돈이 쌓인 걸 발견하면은 그냥 그걸 집어온다는 거죠. 투자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확신하면서 매우 싸서 구석에 쌓인 돈을 집어오는 것처럼 굉장히 실패가 없고 굉장히 쉬운 이런 기회를 발견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투자자들은 다 이렇게 투자한다는 거죠. 이들은 그냥 무턱대고 막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은 자기가 한번 보유한 종목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짐 로저스 역시도 몇 년간 이어지는 장기 추세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포지션을 막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에 투자 기회가 25번밖에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평생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25번이다. 그럼 여러분 그 투자 한번한 번을 굉장히 신중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아 나는 투자에 몇번 없어 내가 정말 살 만한 좋은 기업은 인생에 몇번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샀다 팔다 하죠.
여러분이 단기 트레이더를 지향한다 이러면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트레이더 중에 성공한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고 굉장히 뭔가 신중하게 종목을 선택하시고 한번 산 종목은 쉽게 파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분산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돈을 벌고 싶다면은 분산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중개인들은 분산 투자 하라고 권합니다. 여러분이 뭐 주식 증권에서 가면은 뭐 이제 자산 뭐 배분 상담을 하죠. 이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막 해가지고 분산 투자할 것을 막 권합니다. 물푼이 될 일은 없겠죠. 하지만 큰 돈을 벌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선택해서 7개 종목이 상승하고 3개 종목이 하락을 한다면은 실적은 좋겠죠. 하지만 부자가 되지는 못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집중투자해야 됩니다. 집중투자.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은 좋은 종목을 몇 개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1970년이라면은 상품을 사가지고 10년 동안 보유하면은 그리고 또 그 상품을 1980년에 팔아서 다시 일본 주식을 사고 1990년에는 일본 주식을 팔고 기술주를 사고 2000년에는 기술주를 팔고 그랬다면은 여러분들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1970년에 분산 투자해서 시장 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평균 30% 정도밖에 못 먹었을 거다. 집중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강세장, 아파트값이 막 천정 부지로 치솟고 있죠? 이런 강세장들 어떻게 끝나느냐? 대형 강세장들은 모두 이제 거품으로 끝납니다. 모두가 대중매체를 읽고 통념을 따라 똑같이 행동하고 이제 똑똑한 투자들은 이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죠. 시장의 거품이 엄청나게 부풀었을 때는 원칙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 시점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주제를 다룬 유명한 책이 1841년에 출간된 찰스 맥케이의 대중의 미망과 광기라는 책인데 여기서 다 설명합니다. 17세기에 있었던 네덜란드 튤립 버블부터 뭐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까지 모든 거품들 다 설명해 주는데 그 거품들의 공통점 그 거품의 끝에는 절망밖에 없다. 언젠간 상승장 끝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짐 로저스의 스트리트 스마트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나눴고요. 주식 투자에 관심 있으시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합니다. 굉장히 좀 좋은 구절들이 많고 좀 새길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꿈꾸자 성장할게 경제여자 자기가 성장에 대한 다른 콘텐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관심 있으시면 성장할게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